대한전선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입니다. 대한전선은 2021년 5월 1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78% 상승한 1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12일 대비 약 6.5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1월 30일 171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7월 10일 637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1월 21일 2억 8126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7월 14일 40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1.0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75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20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5월 10일 가장 많은 109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4월 27일 가장 많은 3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57%에서 약 2.4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7월 31일 약 5.88%, 최저 지분율은 2020년 5월 25일 약 1.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5,968억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5.44%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66억 4,490만 원으로 2015년 280억 대비 약 101.7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55%입니다. 순이익은 약 26억 8,389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683억 대비 약 103.9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17%입니다. 대한전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13.25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28.11배에 비해 약 1569.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43배, 코스피 평균은 18.8배,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평균은 99.6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08배이며 지난 2015년 5.4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3.1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83배, 코스피 평균은 1.8배,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평균은 1.39배입니다. ROA는 0.22%, ROE는 0.75%입니다. 대한전선의 시가총액은 1조 1091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3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96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87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66억 449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7위, 코스피 종목 기준 248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26억 8,38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1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515위,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전선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2년 4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하락 추세,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4월 5일까지 하락 추세, 2013년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3월에 5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마이너스 46%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